근데 원래 얘가 털이 많이 났어? 조 라인에 다 났어? 오! 에? 아. 또 이게 온다고? 나 오늘 안 올 줄 알았어. 아야. 고은비. 이게 온다고? 아, 막 잊고 있었는데. 아야. 야, 내가 얘기했다. 내일 엑스테이트다. 이거 나랑 희주랑 내기야. 계속 흔들어 먹어. 내일 엑스테이트 아니면 내가 희주한테 오마카세 할 거야. 아무것도 없네. 오빠. 만약에... 어, 형 그러면. 오빠, 형, 오빠, 오빠. 나도, 이와이. 나도. 오빠, 나도. 나도, 이와이? 나도. 오마카세. 우리도, 우리도. 아, 내가 살게. 엑스테이트 그래? 아니면. 어. 우와. 100%, 100% 엑스테이트지. 귀여워. 백 아, 먹지 말자, 이제 힘들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됐어, 됐어. 이제 줘. 뭐. 지금 이제 똑같이 하네. 아, 몇 바퀴를 돌리는 거야? 그냥 빨리 줘. 그만 주라. 어, 얘 한다, 한다, 한다. 어, 저돌적이야. 너 저렇게 연애한 거 처음 봐. 어. 최종 선택 D마, D3. 네? 3일? 3밖에 안 남았어? 내일은 원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합니다. 오. 단, 서로를 지목한 경우에만 에? 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단, X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데이트 매칭이 실패한 사람의 데이트는 제한이 됩니다. 야, 내가 읽을게. 나. 오케이, 250만 원. 나 이상했어? 둘 다 다시 해봐. 다시 똑바로 읽어봐. 나 이상했어? 어. 그래, 제발 똑바로 읽어봐. 다 들었잖아. 나는 아나운서. 야, 뭐해? 뭐야? 내일은 원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합니다. 아니, 딱 붙네. 뭐야, 뭐야. 갑자기 붙였네. 원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합니다. 단, 서로를 지목한... 와, 예상을 빗나갔다. 오빠, 내 놀러 갈래? 응? 놀러 갈래? 너랑 나랑? 응. 어? 응. 너랑 나랑? 응. 아, 난 괜찮아. 놀자. 어? 놀자. 괜찮아. 오빠, 힘주세요. 진짜 미안해. 지금 아, 그 대화 들었을 때 서운했어요. 난 서운했어. 저는 당연히 지연이가 우리 내일 밥 먹자 했을 때 현규가 이렇게 얼버무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흔쾌히 괜찮지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나가 있는 시간 동안에 둘이 또 굉장히 친해졌겠구나. 그래서 충분히 뭐 내일 더 데이트 해보고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싶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보내야 하는 거야? 어, 지금 빨리 보냅시다. 지금? 빨리. 아, 지금? 아, 지금한테 형, 한번 볼게요. 한번 볼게요. 한번 볼게요. 아, 근데 뭐야? 어, 아직 기회가 있, 그러니까 오빠랑 대화할 기회가 있네. 다행이다. 빨리 오빠랑 데이트하면서 오빠 마음 물어봐야지. 왜 안 보냈냐고 물어봐야지. 이랬어요. 지금 메시지 한 번만 볼까? 응, 줄게. 잠깐만. 아쉬면서. 나은이가 제일 처음 떠올랐죠. 그래서 별로 망설이지 않고 보냈어요, 문자도. 야, 벌써 우리 B3야. 제외였으니까 저는 당연히 현규를 고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 근데 서로 아니어서 다 엇갈리면 다 쉬는 건가? 그치. 요. 다 엇갈리면 다 레전드. 다 같이 그냥 보는 것 같지 않아? 희두가 사는 거? 아니, 너 희두 우리 서울 가서 안 보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나 서울 가서 너네 다 볼 거야. 아까 약속했지? 뭘 약속해? 자발적인 건 뭐야? 어? 진짜 새거다. 그쵸. 반짝반짝. 밟아도 돼? 밟아도 돼? 밟던지 마, 던지. 이런 거 원래 밟아줘야 그거. 야. 야야야. 진짜 새거 너무 기분 좋아.